너무 좋다. 네네. 네. 그다음에 거실 보이고요. 전망도 좋아. 뷰 너무 좋죠. 뻥 뷰. 주방은 D급자 구조고요. 아주 좋아. 방도 좋네. 좋네 좋네. 욕실도 두 개야. 아유. 어우 좋아. 와, 두 개 쓰죠. 야, 여기서 아파트 잘 해놨네. 그러니까. 그럼 안방으로 이동할게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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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윤실이 신났어, 신났어. 막상 와서 보니까 좋은가 봐. 네. 보시고요. 여기 방공 모아야 할 때의 장점은 여기서 살고 싶어? 응. 수납 공간이 되게 좋아요. 스린 여기가 좋아? 응. 나 여기에서 안 나가. 안 나간대? 안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여기 그러면 금액은 얼마 정도 해요? 네, 금액은. 여기 그러면 금액은 얼마 정도 해요? 네, 금액은. 미안해. 아침을 못 먹겠지. 맨날 저렇게 나가려. 아, 주말에 그래도 쉬나 봐요. 네. 뭐야? 너무 아, 따마. 그냥 맛있어 보인다. 어, 그냥 맛있다. 벌써 맛있다. 벌써 맛있어 보여. 뭐 입고 싶어, 쓰리? 이게 좋아? 이렇게? 저렇게 잘해주면 누구라도 좋아하지 않을까? 그러네. 아, 나도 설레요, 지금. 아, 되게 자상하다. 됐어요. 자상해. 수익가다, 수익가에. 양말 고를까? 응. 이건 잘 때. 응, 맞아. 그거 할까? 아니. 지금 보니까 도윤 또블리가 우리 윤술이 껌딱지야. 내가 보니까 바뀌었어. 주변을 못 떠나네. 아유, 너무 사이가 좋다. 이렇게 딸만 봐. 발 귀여운 거 봐. 발 귀여운 거 뭐래. 저희 윤슬이는요. 뭐 일단 혈액형은 B형이고 신발은 200mm 그리고 여름에는 원피스 입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겨울에는 추운데도 패딩보단 코트 좋아하고 또 크림 파스타, 돼지 껍데기, 보라색. 피아노도 되게 잘 쳐요. 내가 운동신경도 좋고 춤도 잘 추고. 아, 저 정도면 약간 질투 나겠는데, 애기 엄마가? 그만하래요. 저봐. 그만하라고 그러잖아.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딸이에요. 아, 최고네. 진짜 잘 어울린다. 가족이. 아니. 야. 야, 못 하는 게 없네, 아, 이제. 진짜. 어? 제대로다. 완전 맛있겠다. 이거 먹고서 나가자. 밖에 나가서. 왜 그래? 왜 그래, 윤슬아? 어때? 어? 슬이 이거 올리면 안 되는데? 아, 야채 들어간 야채 그런 줄 아는구나. 빼줄까? 빼야 되지, 그치? 이거 빼줘? 이거를 싹 올려. 먼저 일로 와봐. 어차피 아빠 먹을 거야. 큰일이다. 근데 먹이긴 먹여야 돼. 그래, 먹여야 돼. 아빠 저걸 빼면 어떡해. 그래, 그래서 어떻게든 먹여야 돼. 너무 오냐오냐해지면 안 돼. 아이고, 저런 아빠 딸 바보. 아유. 딱 걸렸네. 아빠 먹었나 봐. 딱 걸렸네. 또 먹나 봐. 뭐 아직 서툴긴 하지만 그냥 윤슬이한테 하는 모습. 뭔가 결혼할 것 같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벨트 매시고요. 해가 쨍쨍해, 갑자기.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손목만 쳐라. 쳐? 귀여워해. 지금 차 있어서 그렇게 덥진 않아. 저거 아스콘 공장. 아, 되게 두 살 오빠인데 되게 귀여워한다. 이거 저거 집값 떨어진다. 100%야. 떨어져? 저거 봐. 도윤 씨 만질 게 많겠어. 뉴스. 땀 났나? 엄마 이제 그만해. 그러니까. 엄마 아무것도 안 했어. 뭘 그만하라는 거야? 아니 장난 좀 이제 그만 좀 치. 아 장난 그만 치라고 알겠습니다. 또 내 아빠거든. 어. 내 남자인데. 오, 아파트 좋다. 아파트 좋지, 윤수라. 봐봐. 우와. 여기 되게 화이트 톤이다. 우와. 예쁘다. 여기 봐, 주방이 또 이렇게 있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어디 갔어? 윤수리가 아파트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 야다. 야다. 윤수리 골라. 어떤 거 할래? 그래 조금 좋긴 해. 왜냐면 또 도윤씨가 좀 커. 식탁도 있어야 되고. 그러네 많이 좁네.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쌀쌀하니까 긴팔이죠. 이게 카메라로 보는 것보다 더 좁을 거라고. 응? 오빠가 옷 해줘. 내가 저거 요리할게. 제가 쉬는 공간이니까 저희 가족이 이제 살게 되면 저희 가족이 쉬게 될 공간이니까 집에서만큼은 정말 그런 편한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와. 야. 33평이면 딱 좋아, 그렇지? 그렇죠. 제일 선호하는 국민들 선호하는 편. 오늘 보시는 매물은 홈웨이 구조예요. 여기 향은 동남향이에요. 아침 햇살이 좀 빨리 들어오고 너무 좋다. 네, 네. 네. 그다음에 거실 보이고요. 전망도 좋아. 뷰 너무 좋죠. 뻥 뷰. 주방은 D자 구조고요. 아주 좋아. 방도 좋네. 좋네, 좋네. 욕실도 두 개야. 아유. 어우, 좋아. 와, 두 개 쓰자. 야, 여기서 아파트 잘 해놨네. 그니까. 그럼 안방으로 이동할게요. 네, 네. 네, 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윤슬이 신났어, 신났어. 막상 와서 보니까 좋은가 봐. 보시고요. 여기 방공 모아야 아파트의 장점은 수납이 잘 된다. 수납 공간이 되게 좋아요. 스민 여기가 좋아? 응. 나 여기에서 안 나가. 안 나간대? 안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여기 그러면 금액은 얼마 정도 해요? 네, 금액은. 여기 그러면 금액은 얼마 정도 해요? 네, 금액은. 그치, 제일 중요한 거. 여기 그러면 금액은 얼마 정도 해요? 네, 금액은 3억 9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놀랐어. 3억 9천. 그래, 아파트 저 정도고. 평수면. 거각이지. 괜찮지 않아? 3억 9천. 3억 9천. 괜찮지 않아? 조금 덜 먹고 헐띠 졸라 메고 가자. 앞으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제가 솔직히 벌기는 많이 못 벌어요. 근데도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같이 하다 보면은 이 대출이란 것도 갚으면은 그만이잖아요. 그럼 아유 그냥 은행 도움 받아서 하는 거지 뭐 일단. 대출 없는 사람이 둘이 왔어. 벌면 금방 일어나. 혹시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몇 년 정도 갚아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한 20년 상환으로 가셔야 되겠죠? 20년 상환으로 가셔야 되겠죠? 아, 20년. 20년이면 5%면은 비싼데 150 이상을 지불해야 되는데 150 이상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그다음에 원리금으로 아니 또 그 안에 또 돈을 더 많이 벌게 그렇죠. 되면 더 갚으면 그렇지. 되니까 뭐 이게 또 뭐 재테크가 될 수도 있고 원금이랑 이자랑 같이 까나가는 방법도 있거든 맞아 그래서 일단 다른 집도 좀 보고 올까? 그래 그럼 집은 여기 가야 돼 결정을 하니까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럴 왜 여기가 너무 좋아? 은수리 딴 집 안 가고 싶어? 여기서 살고 싶어? 딴 집도 그래도 볼게 그래 딴 집 한번 보자 이럴 수가 여기보다 더 좋을 수도 있잖아 근데 좋아 그치? 네, 따라오세요. 2018년 준공이면 더 세 거야. 그럼 여기 금액은 얼마 정도예요? 지금 매매가는 4억 3천에 나와 있습니다. 4억 3천? 평수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우, 저희, 아니, 좀 낮은 데로 가야지. 이건 너무 비싸지. 사장님이 플레이를 되게 잘하시네. 뭐 이런 거 저런 거 채우려면 뭐 돈 좀 많이 들겠는데. 채우는 게 또 있지. 빈 집에 살 수는 없으니까. 혼수 같은 거? 가전이나 이런 거. 그런 거 다 내가 할게 그냥. 멋있다. 8년 동안 열심히 일하셨구나. 솔직히 그게 남자 여자가 있나요? 그냥 더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어디 가는 줄 알아, 윤수라, 지금? 몰라. 몰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약 잡아주신 분 맞으실까요? 네, 맞아요. 좀 보시면 되시죠. 결혼 반지? 윤수리도 마음에 드는 게 있는지. 얼마까지 가능하세요? 저 뭐 이거 반지 갖다 팔고 하면은 솔직히 한 4대까지는 저도 오케이 할 의향은 있어요. 야, 뭘 그렇게까지 그게 안 해도 돼, 요즘. 혼수 예물 아껴서 집에다가 해야 돼요. 그래도 반지는 하나 있어야지, 조그만 거. 나중에 그거 해줘, 나중에. 평생 저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남자들 마음이랑 또 여자들 달라. 네. 이런 거 이쁘지 않아? 어떤 거? 이런 거. 아. 아니, 좀 크게. 이렇게? 혹시 이런 거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보통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 이제 네. 중량에 따라 좀 차이는 있으실 건데요. 네. 국내 감정서로 보셨을 때 이제 80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가지 마. 예, 그리고 이제 국제 감정서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한 1,200~1,300만 원까지도 예, 스펙에 따라 좀 차이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1,000 다이아만이 많이 못 끼잖아. 다이아는 필요 없어. 지금 커플링이 있어가지고. 그게 뭔데. 근데 저런 거 사줘도 안 받을 것 같아, 예서 씨가. 맞아, 그냥 보러 간 거. 그럼. 내가 보기엔 네. 저 돈이면 소파 살 것 같은데. 맞아요. 야무져서.